네, 안녕하세요. BJ 베니아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낮아진 것 같지? 아,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오스시아상. 초밥이네요. 네, 이건 역시 제가 뭔지 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빵인지 젤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노시 오스시아상이라고 써있고 쯔꾸떼 타베요 퍼핀 쿠킹. 뭐냐 이게? 넘어가죠! 나하나 에고 거꾸 심지어 거꾸로 들었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요. 만들어보죠. 만들어봅시다. 뜯는 데가 여기네. 야, 아유, 뜯는 것부터 고비가 올 뻔했어. 우와, 가와이. 지금 뭐 가위로 자르라고 돼 있지만. 먼저 이렇게 틀이 있고요. 여기 틀에 이게 이런 게 다 잡혀 있네. 아, 젤리인가 보다. 이렇게 틀이 있고 이거는 고항 밥 파우더. 이거는 이 구라. 노모토. 뭐지? 마그로 참치. 이게 참치. 이 재료인가 봐요. 밥하고 마그로. 이쿠라가 내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거냐? 읽을 수가 없어. 패스. 이거는 타마고 계란말인가봐. 그다음에 이거는 이쿠라노모토 A? 이게 무슨 연어알인 그런 건가? 네, 아무튼 이건 뭐예요? 패스. 오늘도 이제 미니 수저, 미니한 수저가 있네요. 자, 이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설명서를 읽어 보면은 1번이 여기네. 여기가 1번이에요. 있지? 여기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부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밥! 밥풀 떼기! 고항! 아, 탈탈탈 털어버리지. 난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 할 때만 이러는 것 같아요. 다 쳐 붓는 거 맞나? 난 정말 가루국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로 했어. 오, 질감이 폭신폭신 말랑해. 찹쌀떡 반죽 같아. 오,
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했으면 넣고 짜잔! 밥 반죽이에요. 밥을 1번으로 했으면 2번은 이제 2번은 보이나? 2번은 요거 타마고. 이제 계란말이 부분을 할 거예요. 타마고 계란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쓸 때가 온 거지. 타마고도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오, 하얀 가루가 물에 닿으면 노랗게 변해. 오, 신기하다. 예, 신기해라. 이렇게. 이거 뭔가 불안한데? 헐. 이거 막 섞는 줄 알았더니 섞는 건 또 아닌가 보네. 야, 잠깐만. 뭔가 불안하다, 이거 지금. 아, 이거 고루 펴서 이거를 좀 몇 분 동안, 3분 동안 냅두는 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고루 펴서 3분간. 아, 고루 펴지지가 않아. 베니아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베니아랜다. 계란말이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냅두십니다. 마지막으로 참치. 야, 오늘도 좀 위험할 삘인데 이거. 안돼. 야, 밑에. 물 너무 많이 붓나, 이것도? 아, 안 돼. 야, 밑에. 나스켓에. 아, 아, 엄마. 베니아는 달릴 거예요. 안 돼. 야. 그럼 3분간 한번 굳혀봅시다. 야, 진짜 난 오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진심이었어. 오늘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에휴, 완전 불안해. 설마 여기다 물 조절을 하는 건가? 어머, 세상에. 뒤늦게 여기다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벤이야. 헤헷. 노리오즈구루. 뭐야, 김 만드는 그건 나한테 안 줬는데? 아, 이게 김인가봐요, 이게. 이거를 도마를 갖고 와야 돼. 이게 김이래요. 이 시커먼 게 뭔가 했더니, 김 모양의 소프트 캔디래. 오늘 이제 꺼내서 꺼내 가지고 뭐야? 아, 피는 게 아니라 좀 밀대로 미는 거야. 밀대로 미는 거네. 검은색 소프트 캔디를 이제 밀대로. 아니, 둘둘 말아서 나. 어머.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야매, 아, 내가 이럴까봐.
이렇게만 합시다. 와, 소프트 캔디의 흔적. 몰라. 이제 연어알을 해야 될 차례인데 미즈 뿅. 이번엔 성공해보겠어. 일본 가서 제일 많이 했던 말. 거래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이걸 이렇게 로 해주세요. 다음에 이 물질 하나 들어갔어요. 오! 보임? 한 방울 똑 떨어뜨렸더니 연어알이 생김. 이렇게. 오! 오! 와, 개 신기함. 똑똑똑 떨어뜨리면 연어알이 생김. 이야, 야, 이 맛에 이걸 하는구나. 여기서 과학 시간 같아. 존나 연어알이 생겼어. 선생님, 연어 새끼는 어떻게 생겨요? 베니아가 물어다 줍니다. 아, 가끔 이렇게 찌그러진 불량품도 나와요. 모든 재료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쭈꾸리무쇼, 쭈꾸리무쇼, 섞여 나니가 대기름까나. 사업에서 네 종류를 만들어야 돼요. 밥을 4등분을 합시다. 야, 이거 찰기라고선 진짜. 오, 찰기로는 밥 같아. 네네네. 쭈꾸리 마셔, 쭈꾸리 마셔. 네네네. 제가 원래 설명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이게 굳어서 떨어져. 어, 다시 들어갔어. 안 돼. 이렇게 떨어져. 오, 계속 안돼 그쪽 가지마 옳지. 아하, 나에게 빈 녀석 주다니. 이게 계란말이야? 이게 계란말이야? 파인애플 썰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너 하는 거 맞나? 야, 그럴 듯하지가 않다. 무서웠어. 이든 끝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이거를 오메메메. 이게 왜 이런다냐. 이 끝을 매끄럽게 다듬어가지고 네. 매끄럽게 다듬어가지고 밥풀 위에 올리는 거죠. 요래. 아, 하나만 올리는 거야? 아, 하나만, 여기 중에서 하나만 올리나 보다. 계란, 와, 이거 하나는 이거 완전 엉망진창으로 나네. 이쁘게 나온 계란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보임. 내가 만든 계란 초밥임. 와, 식욕을 돋궈야 되는데, 주, 월드벨. 딱히 홍보는 아니지만. 짜잔, 보임? 으악! 미안해. 계란초밥 하나 완성. 이 위에다 이따 소스도 뿌려야 돼요. 큰일 났어. 점점 갈수록 색들이 많아가지고. 마블로도 한번 잘라볼까요? 아, 이건 진짜 내가 처음 시작부터 이게 너무. 야, 위험하다. 야, 찢어질 것 같아. 야하! 찢어졌어!
젠장. 근데 찢어졌다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저리 가, 아이씨. 이거를, 아! 말 좀 들어라, 이 젤리 새끼야. 그럴듯하게, 보임? 올려주고, 야, 저, 이거 가만 좀 있어. 보임? 나름 카와이함. 카와이. 나름 카와이함. 카와이. 자, 이걸로. 아, 말아버렸. 으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 아니야. 어차피 저기, 연화 올릴 거니까! 아니야. 아! 와있나? 진정해, 벤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정해, 진정해, 벤이야. 자, 이렇게 연화를 올릴 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 연화를 올려줍시다. 연화 완료를. 오, 야, 이거 있어 보이는데? 야, 이거 좀 있어 보인다, 야. 오. 떨어지마, 떨어지마. 아슬아슬 찌릿찌릿 시작되는 쇼쇼, 아하. 야, 있어 보이는데? 야, 뭔가 있어 보여. 야, 야, 왜 초점을 못 잡니? 야, 이걸 잡아, 이걸 잡으라고, 초점을 이걸 잡으라고, 옳지. 야, 이거 좀 뭔가 있어 보여. 해서 짜잔. 오, 초밥. 아, 저거 저놈의 월드벨 진짜. 다가 잠깐만. 아까 그 찌그레기 있지. 참치 자르고 남은 찌그레기.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폭풍 다지기. 아하. 부셔버리겠어. 날도 더운데 널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위에 놓아주고. 오. 야, 계란에 참치 묻었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도 이제. 위에 대충 때려 넣어주고.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 야,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 영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야. 에이, 마지막 라스트 파워로. 연어알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야. 오, 막 개밥 됐네. 야, 씨, 개밥 됐어. 지금 이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임? 지금 이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개밥이 됐어, 지금. 아, 그 빨간, 저기, 뭐야, 참치에 그 계란이 그 물 들어가지고 다 빨갛게 돼버렸어요. 야, 씨, 이거 완전 개밥인데? 야, 이거 빼는 게 낫겠는데? 뭐야, 이게? 다음 주 함정을 찾으시오. 야, 답을 말해버리면 어떡해, 니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